각종 부상과 악재로 2011년 21살 나이로 현역에서 은퇴하고 각종 방송활동 등을 통해 주목을 받다가 2013년 프로야구 경기에서 1루전 식으로 한국은 물론 미국까지 놀라게 함. 이거 찢어가지고 그거. 현재는 프로볼러 테스트를 통과하고 프로볼링 선수로 제2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미국까지 놀라게 했습니까? 아, 그랬더라고요. 네, 와, 저도 참. 진짜. 네. 아니, 그거를 다, 그러니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하자면은? 네, 일루션이라는 동작인데요. 네. 한 다리 축을 두고, 네. 몸과 한 다리를 전신을 다 360도 회전을 시키는, 네, 일루션이라는 기술이에요. 와, 이 동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한 다리는 이제 바닥에 이제 붙어 있고, 그렇죠. 그 연필깎이 보면은 이게 돌리잖아요. 그게 한 다리가 그렇게 도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좀 징그러웠어요.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고 나서도 중심을 잡고 공을 던진다는 게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볼링을 시작하셨어요. 네. 이유가 있습니까? 아, 볼링 진짜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강남 볼링장에 갔습니다. 네, 네, 친구 따라. 그리고 처음으로 볼링장이라는 데를 갔는데 네. 너무 못하는 거예요. 막 50점 막. 아, 네. 저도 처음에 68 나왔는데 50점이요? 네, 막 또랑이나 가터 계속 네. 이런 데로 가고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구기 종목 했던 여잔데 이게 말이 되나. 맞아. 자존심이 상하니까 친구 없이 이제 매일매일 볼링장에 출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자존심 때문에. 네. 그래서 매일 30게임씩 볼링을 치다가 와. 네, 한 달 만에 에버리지를 180을 만들었는데 한 달 만에요? 네. 이분은 대단한 분이시네. 근데 뭔가 정말.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자세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정식 선생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볼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또 가지게 됐어요. 자존심만으로 이게 시작을 하셨는데.